붕어빵. 엄니, 저 댕겨왔어요. 엄니, 아이 주무셔요? 영감, 이제 왔슈. 이게 뭔지 아세요? 아, 그것이 뭐데요? 봐요, 어? 붕어빵이요. 만나갔죠? 웜에 붕어네요. 아, 들어봐요, 아주 만나요. 엄니가 통 입맛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조퇴까지 하고 사온 거니까 아무도 주지 말고 혼자 드셔야 돼요.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매운탕 맛나게 끓여올 테니까. 아유, 엄니 이건 매운탕 끓여 먹는 게 아니에요. 자, 봐요. 이렇게요. 그냥 먹어요. 끓이지도 않고요. 아유, 이건 그냥 먹어도 돼요. 어쩐지 따다다다 했더니 붕어찜이네요. 야, 그러니 식기 전에 잡수세요, 원룡이요. 워메, 참말로 희한하네. 원초키 요렇게 비린내도 안 나고 달콤하게 쪄왔대요. 맛나지요? 다시도 없으니까 먹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영감도 어서 들어요. 지는 많이 먹었으니까 언니랑 많이 드셔요. 아유, 고마워요. 역시 내 생각해준 건 영감밖에 없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달콤한 냄새가 솔솔 풍기네. 여기서 냄새가 난 거였구먼. 아버지! 아니, 시방 감추게 뭐예요? 감추긴 뭘 감췄다고 그러냐? 아무것도 안 감췄어. 다 봤으니까 지 속일 생각이랑 말어요. 봤냐? 아이고, 순사 양반이 우리 집엔 웬일이래요? 뭐여요? 많은 거죠? 그래야 할머니가 하도 식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붕어빵 좀 사온겨. 뭐가 식사를 못 쳐요? 오늘 아침에도 두 그릇이나 드셨는데. 그러냐? 오늘은 출근을 일찍 해서 식사하시는 걸 못 봤구먼. 아이고, 도둑 잡으러 왔슈? 지도 먹을래요. 한참 클라인데 잘 먹어둬야죠. 지가 붕어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 알았어. 할머니들한테 말하면 안 돼. 아이, 알았슈. 뭐야, 언제 다 먹었대야? 야! 이게 뭐예요? 하나도 없잖아요. 지도 붕어빵 놔줘요. 지도 붕어빵 먹고 싶단 말이에요. 빨리요. 조용히 못해. 알았어, 조용히 좀 해. 저 아저씨. 예? 아니, 얼마치 드리냐고요. 아, 5,000원어치만 주세요. 예, 5,000원어치요. 예. 하나, 둘, 자. 우리 연우랑 고은이도 붕어빵 좋아하겠지? 붕어빵이네. 아니, 웬걸 이렇게 많이 샀어요? 에이, 좀 맛있는 걸로 사오시지. 뭐요? 다들 반응이 왜 그러냐? 붕어빵들 안 좋아해? 전 됐어요. 방금 저녁을 먹었더니 생각이 없네요. 하던 숙제나 마저 해야겠다. 나도. 고은이 너도? 죄송해요. 나중에 먹을게요. 나중 되면 식어서 맛이 덜할 건데 하나라도 먹어보지. 괜찮아요. 진짜 나중에 먹을래요. 그래야 그럼. 애들이 붕어빵을 별로 안 좋아하네. 좀 전에 피자를 잔뜩 먹었는데 이걸 먹겠어요? 물어보고 사오든가. 그랬어? 하는 수 없지. 우리 둘이 먹어 치웁시다. 나도 사양이에요. 당신 혼자 많이 드세요. 우리 집에서 붕어빵이 이렇게 천대를 받을 줄은 몰랐네. 그때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뭐야, 할머니 엄마 입이요? 내가
붕어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보겠지만 정말 섭섭하다니까. 아 빨리 안 나오냐? 아, 왜 불러요?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정말. 자 가서 콩나물 좀 사와. 여기 있다. 얼마치요? 30원어치만 달라고 혀. 돈은요? 아 외상 달라고 하면 되자뇨. 또 외상이어요? 아, 외상 심부름은 이제 안 올래요. 저기 있는 쌍둥이들 시켜요. 지는 창피하단 말이에요. 아 그럼 네가 돈 좀 벌어 와봐. 나도 외상 좀 안지고 살아보게. 아유 지가 우지게 돈을 벌어요. 아이고 그래? 어? 돈도 못 벌면서 그딴 소리를 하고 살려? 저녁밥 먹고 잡으면 시잘데기 없는 소리 말고 곱게 다녀와. 알았슈. 자유 사원슈. 자 여기다 김치 어? 한 포기만 꺼내와.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요. 아이고 심부름 한번 하려면 그렇게 뭐 그렇게 말이 많냐. 김치만 한 포기 꺼내다 주고 가면 되자뇨. 어? 김치 냄새 나자뇨요. 놀린단 말이요. 아이고 지들은 김치 안 먹고 산냐? 퍼뜩 안 갔다 와. 응? 아이 참. 자 여기슈. 그래요. 소령이 밖에 있냐? 왜요? 예, 식혜 한 사발만 더 오니라. 어? 아, 알았슈. 나만 시킨디야. 뭐시여 지금?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혜 어디 있어요? 안 나갔다. 하나만 먹었으면 참말로 원이 없겠구먼. 야 이소룡 어? 아까부터 뭘 그렇게 보냐? 아, 붕어빵. 쳐다보면 뭐하냐? 돈도 없는디. 어? 붕어빵을 곱자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구먼. 그게 뭔디? 기다려봐. 야 강동배 양대현. 무슨 일이냐? 우리랑 눈싸움 안 할지요? 눈싸움? 아 그래야! 아 너희들 둘이 벼먹고 먼저 항복하는 쪽이 지는겨. 그래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 같지? 붕어빵 싸줄게 못지요? 야! 아, 지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돈도 없잖아. 아유 걱정 마라. 3대인데 설마 우리가 죽었어? 하긴 싫어. 어째서 싫다는겨? 니들은 셋이고 우린 둘인데 불공평하잖여. 우리 수만 많았지 다들 약골이여. 아 키도 너들 반도 안 되잖여. 안 그러냐? 맞아. 점심을 못 먹었던 의미 하나도 없다. 나도 그런데. 아 맞아. 아 이래도 불공평이야? 좋아. 하자. 아 그럼 50과정 세고 바로 시작이야. 좋아. 숫자는 네가 세. 알았구먼. 47, 49, 50. 마지막 말고 공격을 해야지. 어떠냐? 눈물이 나도록 아프지? 덜 맞으려면 빨리 항복하는 게 좋을걸? 어떠냐? 눈에서 나는 게 눈물인지 눈물인지 모르겠지? 예, 공격! 눈물 줬구나. 항복이냐? 아이 무슨 소리야? 아이 항복 항복할게. 아니야 우리가 졌어. 난 이제 더 이상 못 싸우겠단 말이야. 아이 항복 못이야. 붕어빵 먹어야 한다고. 20원이다. 아, 뭐해? 돈 안 내, 어? 저 아저씨, 죄송한데요. 에? 뭐가? 실은 저희가 돈이 없어서. 뭐야? 아니, 뭐야? 돈도 없이 붕어빵을 먹겠단 말이냐? 죄송하지만 외상 좀 오면 안 되겠나며. 뭐야, 외상이라고? 아이, 돈은 지가 내일 틀림없이 갖다 드리겠구먼요. 야, 그건 지가 보증할게요.
아이, 이런 쬐끄만 것들이 벌써 외상질이야. 그냥 놔둬선 안 되겠구나. 니들 부모님 모셔와놔라. 야! 아휴, 거참. 오늘은 내가 낼 테니까 내일 또 갚아라. 참말이야? 아저씨, 여기요. 아이, 돈 있으면서 진작 줄 것이지 말이야. 아이, 고맙다, 덕배야. 돈 소량이 있고 갚아요. 아, 뭐야, 눈싸움을 같이 하는데 돈을 어디서 나만 내는겨? 네가 하자고 했지. 우린 한다고 한 적 없잖여. 맞아. 붕어빵 공짜로 먹을 수 있다면서 마음대로 내게 한 거잖여. 우리 없는 것들! 아, 그것이 뭐래요? 낮에 엄니만 사드린 게 걸려서 상았구먼. 아, 그랬슈? 그런데 소령이는 왜 안 보이는겨? 아이, 글씨요. 멀었는지 아까부터 지방이 콕 틀어박혀서 꼼짝을 안 여요. 아휴. 그래야 이러면 되겠어. 이명 붕어빵 전쟁이야. 소령아, 이리 건너오거라. 자꾸 부르신다. 또 원시부름이서 깨지려고. 소령아. 그땐 이 붕어빵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여전히 맛나구먼.